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학생들 대입 전형이 대입 간소화 이후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대학별로 좀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그 전형 요소들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을 텐데요.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혼자 판단하기 힘들 때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에는 또 달라진 2016학년도 적성고사 전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자 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자 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오늘은 뭐 누구나 다 아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세월호에서 우리 그 먼저 이제 유명한 달리한 우리 학생들, 단원고 학생들이 생각해보니까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더라고요. 참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고3 학생들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더욱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먼저 간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지금 고3 학생들 정말 앞으로 그 먼저 갔던 친구들 목까지 열심히 사시고 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안전하고 멋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오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진학의 방향을 잡아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희망과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진학계의 터미네이터십니다. 서라벌고등학교 유석용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라벌고등학교 유석용 선생님입니다. 요즘 시기에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중간고사 준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지금 그 특별히 국영수 과목에서 3월, 4월 학력고사에서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내신 범위와 수능에서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수능과 내신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내신과 수능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내신과 병행학습으로 수능에서 자신감을 갖는 중간고사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합격이라는 산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진학계 나폴레옹이십니다. UA 중앙교육평가실장이신 백승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UA 중앙교육평가실장 백승한입니다. 수험생들이 학기 초에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면 많이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망하는 이유는 이제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모의고사 준비가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수능 예행 연습입니다. 아직 7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이 다문화가정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TBS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오는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열리겠습니다.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홀에서 열리고요. 이번 설명회는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변화하는 입시 환경 분석과 진로 설정, 또 대입 전형별 특징과 대비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참여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시 하늘타리 어울림 신청 게시판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도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입니다. 실내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보완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논술 전형을 쓸 때 상향 지원을 해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실내 건축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간고사는 혹시 언젠가요? 4월 이제 말에 보게 됐는데. 4월 말이요? 네. 네. 네, 좀 준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유석영 선생님께서 도움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유석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학생.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고3인데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거기서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농술 전형을 쓸 때 상향 지원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한 점과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이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5등급, 수학 2.75등급, 영어 3.5등급, 사회 3.21등급, 국수영사 평균 3.24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살펴볼까요? 국어는 1학년 때 3.5등급에서 2학년 때 3.5등급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1학년 때 4등급에서 2학년 때 3.5등급으로 향상, 영어는 1학년에 4등급에서 2학년에 3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 B가 3등급, 수학 A가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지리 4등급, 사회문화 2등급, 국어, 수학, 사회, 국영수 4 평균이 2.75등급입니다. 작년 11월과 3월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계속해서 3등급을 유지했고요. 수학은 3에서 2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계속해서 3등급이고요. 사회문화는 3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때 학급 환경부장, 수학과학 체험활동, 방급 글로벌 문화 홍보 대사를 임명했고요. 2학년 때 방크 활동, 수리 수양 체험 활동 등을 했고요. 1, 2학년 봉사 활동 해서 60시간이 되겠습니다. 수학 내역을 보면 1학년 때 2학기 성적 우수상 사회 2위고요. 교내 독서 논술 대회 금상 2위를 했고요. 2학년 때 표창장 생활 모험상을 받았습니다. 희망 대학교는 1지망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 2지망 경희대학 주거환경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 한양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논술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뭐 보니까 건축학과 쪽을 희망하고 있는데 조금 비교과 쪽이 좀 연결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소연 선생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먼저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영수 4 평균 내신이 3.2등급으로 목표 대학의 기준을 보았을 때 다소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1학년과 2학년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3.5등급으로 그대로이고요. 수학은 4에서 3.5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영어는 4에서 3등급으로 향상, 사회는 3.66등급에서 2.77등급으로 향상이 되었는데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이 더 나아요. 그렇지만 3학년 성적을 더 향상시키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면 작년에 11월 달과 올해 3월 달을 비교해 보면 국어, 영어, 사탐은 3등급으로 그대로 있지만 수학은 3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3월에 전체적인 성적에서 다소 약진을 했으나 목표 대학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불안한 점이 좀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3월 학력평가 100분위 상태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국어는 4%, 수학은 10%, 영어는 2% 성적이 향상이 되었더라고요. 다만 국어와 영어는 성적 향상이 저조한 면이 보입니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사탐에서 사회문화가 4%, 한국사에서 한국지리로 바꾼 상태인데 3%로 성적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듣고 있죠? 네. 네,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자료를 보면 3월달 학력평가 성적이 작년 11월달보다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잘했고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 지금 한국사에서 한국지리로 지금 바꿨는데 이제 확정을 지은 거죠? 네. 네, 그렇게 한국지리로 정해서 한국지리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를 보면 올해 3월 국영수 백분위와 등급이 작년 11월보다 향상된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 영역에서 조금씩 부족한 사항을 보다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적이 상승세에 있는 건 지금 참 고무적인데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더 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비교과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비교과 부분도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첫째로 보면 비교과 부분을 보면 우수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보여요. 그 예로 보면 교내 성실한 점은 좀 보이나 학업에 대한 점은 어필하기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교내 경시대회 수상이 적은 점이 또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기주도성이나 인성, 특히 방크 활동이나 생활 모범상 등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전공 적합성에선 다소 부족한 점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어필할 수 있는 교내 시화전, 작품전이나 전시활동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우리 학생에 적합한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1순위가 논술 전형, 2순위가 정시 전형, 3순위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봤습니다. 네. 자, 논술 전형이 1순위로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각 전형을 이제 진단해 주신 이유와 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1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1학년에 교내 독서 논술 대회 금상 2위 수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이제 논술에 대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수능 출제가 있는데 작년 11월보다 올 3월 성적이 향상되어 있어요. 따라서 수능 전후에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순위는 정시 전형인데 논술 전형과 병행해서 수능 학습을 최우선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국어와 한국 지리 성적이 다소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으므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수능으로 목표하는 대학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3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우선이 교과 성적이죠.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주요 과목 등급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수상 경력, 교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등을 꼼꼼히 정리하는 나면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학생의 논술 능력을 좀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홍익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인데요. 이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홍익대의 경우는 건축대학 건축학부 실내건축 전공은 자연계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선발한 관계로 학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경희대와 한양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먼저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주거환경학과는 4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로 3배수 내외로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로 100%를 하는데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70%, 인성 면접의 30%를 하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는 선택 과목이 되겠고요. 평가 점수 부여는 잠재 역량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되겠고 학업 적성 역량은 학생부 교과 영역이 되겠습니다. 면접은 인선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데 면접 시간은 약 10분 내외가 되겠습니다.
1단계 발표가 수능 이후에 합니다. 11월 18일 날 수요일 날 하는데요. 인성 면접 일은 11월 28일. 1단계가 11월 18일이고요. 인성 면접은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도전 가능성은 학생부 기재 분석 결과 1단계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6월 모의고사 성적 향상 시 신중한 지원이 고려되고 있고요. 논술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불합격자 최고 내신 사례가 2.6등급이고 불합격자 최고 수능 성적이 2등급입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9.33대 1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1반을 보겠습니다.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 인문에 7명을 선발합니다. 일괄 전형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100%로 하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생부 평가 내역이 작년과 일부가 변경이 됐는데요. 적성과 인성 및 잠재 능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학생부에서 평가 영역이 10개 중에서 4개가 되는데 첫째는 수상 경력이고 7번째 되는 부분이 창의적 체험활동인데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2번인 일반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되겠고 네 번째는 10번째인 학생부의 학생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도전 가능성은 학생부 기재 결과 봤더니 경희대학과 비슷하게 1단계 통계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학생이 평가 내용 중에서 인성 및 잠재력이 좋은 걸로 보이지만 전형 적합성이나 학업 발전성, 전공 적합성에서 준비가 다소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전년도 경쟁률이 16.29대 1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논술전형 쪽으로 전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도 지금 논술전형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논술전형을 쓸 때 상향 지원을 해도 괜찮을지 이렇게 앞에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수능 성적이 이제 향상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요 대학교의 수능 취재를 고려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주요 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대학교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3개 영역 모두 2등급이 되는 데는 이제 고려대, 인문하고 서강대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에게 가장 지금 근접해 있는 부분이 2개 영역 2등급이 되겠죠. 경희대가 있고 2개 영역 합이 4가 되는 부분이 이제 4개 대학교가 있는데 한국유대, 서울, 인문까지 되겠습니다. 미적용대학교도 8개가 있죠. 단 논술전형은 단기간에 길러지는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교과학습을 통해서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대학별로 논술의 출제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학별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논술에 대한 조언까지 들었는데요.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낸 상담서에 보면은 국어 공부 방법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효과적인 기출문제 풀이 방법이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유성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국어 학습법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다른 과목도 잘 하고 있지만 이제 국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학습에 대한 컨설팅을 해봤는데요. 먼저 모의고사 국어 B형 영역부터 분석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죠. 2014-11월, 작년 11월 달과 2015 올해 3월 달에 국어 B형을 분석해 보면요. 국어는 합법, 작문, 문법까지가 11번부터 15번까지가 되겠고요. 독서는 16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이 되고요. 문학은 31번부터 45번까지 문항이 되는데 독서나 문법, 문학이나 지문이 4개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달 거를 보면 독서 부분이 무려 7개가 틀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11개를 틀렸는데 올해는 독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3개가만 틀렸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아주 쉬운 화법 부분에서 두 문제가 틀려서 전체적으로 7문제가 틀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기별로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6월 달까지는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 대체로 문법이고요.
독서의 과학과 예술, 문학에서는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6월 평가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답률 A, 작년도 3월 달에 1, 2번이 틀렸던 이 부분은 합법 교과서 개념어를 한 번만 정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으로 정리를 하면 또한 상당히 보완이 되겠죠. 그 다음에 9월 달까지는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서 EBS 교재인 인터넷 수능과 수능 특강을 수능 완성까지 해서 한 6월 달까지 한 2번 정도, 9월 달까지는 5번 정도로 완전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로는 이제 수능까지 문제 푸는 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문법까지는 한 20분. 학생이 조금 취약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독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한 30분, 문학은 25분.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답안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시간이 남았을 때 좀 어려운 문제, D2 문제 이런 문제들에 더 집중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어 영역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 좀 잘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잘 맞을 만한 전형, 추천 전형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맞는 추천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죠. 네,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주거 환경학과 9명을 선발하는데요. 일괄 전형이고요. 논술 70%, 학생부 30%가 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경희대학교가 수능 취지를 좀 완화했는데 그 부분은 바로 탐구 부분을 하나로 줄였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반영에서는 국영수사 전과목이 되겠고 논술 시험이 수능 이후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도전 가능성은 올해 3월 달에 학력평가 부분에서 수학 A가 2등급이 나왔고 사회문화가 2등급이 나왔으므로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자 평균 내신을 봤을 때 2.44등급이고 합격자 평균 수능으로 봤을 때는 2.22등급이었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71.54:1이었습니다. 정시전형으로 경희대를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요. 주거환경학과가 14명을 뽑습니다.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탐 두 과목이 되는데 반영 비율이 30:25:30:15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제2외국어 한문 성적은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성적을 반영하고요. 도전 가능성으로 봤을 때 이 과에는 합격 가능한 수능 100분위가 4과목 합해서 370이고요. 100분위로 봐서는 92.5%가 되는데 올해 3월 달에 본 학력고사의 시험을 성적을 보면 342점으로 약 28점이 부족합니다. 아까 국어 부분 분석을 했듯이 오답 되어지는 ABC에 전체적으로 오답 되어지는 것 중에서 ABC가 되는 게 약 12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얼만큼 줄이느냐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은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국어하고 영어에 더 집중 학습이 필요할 것 같고 전년도 경쟁률이 4.75:1이었습니다. 수능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네, 제가 알고 싶은 점에서부터 국어 공부 방법까지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논술도 같이 준비를 해보면서 성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세한 내용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실내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논술 전형, 2순위 정시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할 점은 논술 전형과 병행해 수능을 최우선으로 준비하시고 특히 불안한 국어와 한국 지리를 보완하셔야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과 정시 전형을, 한양대 실내건축 디자인학과 인문계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